우리 가운데서 전도를 안 해본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한두 번은 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 자주자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어도 그들은 무딘 반응을 보이면서 그 일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어요. 대각성 전도집회에 벌써 세 번 이상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좀 더 있다가 믿겠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좀 화가 나서 아직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있어요. 카드도 안 보내고 있어요. 태신자 등록도 안 시키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급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믿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일이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날이요.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계속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예수 믿는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그 끝이 종말이 비참해지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아 홍수요. 둘째는 소돔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압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탄식하셨다고 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시고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세워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고 끝까지 뒤로 미루면서 끝까지 거부하면서 예수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전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놓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대 사이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유례 없는 성적 문란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그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십 년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통해서 감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9회에는 결국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반응한 것과 소돔 고모라 때에 반응한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것을 긴박하게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27절부터 29절을 잠깐 좀 보십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만 몰입했지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우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일을 그들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망했다는 말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무엇이 문제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요 방주가 아니고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왕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종말은 비참해지고 다시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에 그 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사건 두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고 우리 개인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든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든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오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기회가 남아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 시간까지 계속 미루고 거부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경고를 받습니까? 그러나 사실 재림 이야기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꼭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오늘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림 이야기가 어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1950년이 넘도록 숱하게 듣고 얼마나 자주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만은 말만 무성했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195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일을 새삼스럽게 놓고 사람들에게 긴장을 조성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뭔가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꼭 노아 시대와 같아요.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꼭 한 가지 알아둡시다.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테니까. 없는 걸로 아니까. 거짓말로 아니까. 대비를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준비를 안 할 테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지 않을 때에 평안하다 할 때에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남자 둘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셨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미루다가 준비 안 했어요. 잠자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35절 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곡식을 매로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매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부인 둘이서 매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36절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보면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요 잠자지 않고 문 열고 밖에 나와서 하늘 쳐다보고 주여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녁에는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일단 우리가 단잠에 골아 떨어지면 재림을 하시는지 천지가 개벽을 하는지 알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 말이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매를 갈듯이 집안일에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데 아 어떤 여자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밥도 안 하고 아이들도 키우지 않고 문 열어 제쳐놓고 동편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천하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한참 회사일에 몰입하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까 싶어서 들락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정신 다 빼앗기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 안 된 사람은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 준비가 안 돼서 기회를 놓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을까요? 전도하면서 자꾸 다음에 믿겼다고 하는 사람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되겠어요. 또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닌 걸 우리는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날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죽고 심하게 다치는 사람이 하루에 1200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요즘에는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하면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일 가급적이면 피하고 과로 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피하고 음주 피하고 가급적이면 주위에서 자기 몸을 잘 살피면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 원수가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한번 들어봤어요? 없어요. 국가 원수는 행차할 때마다 앞에 경찰들이 호위하고 갑니다. 얼마나 주의를 많이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은 100%도 없는 거예요. 아, 1%도 없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1%도 없는 거예요. 주의하면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김수경 집사님처럼 건강식품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 보세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요. 날마다 건강생식을 잡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잡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가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사업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인병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생식 먹는데 거기에 무슨 성인병이 있어요? 암에 걸릴 확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또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병에 걸렸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즘에는 20년, 30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던 사람도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은근히 갖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요. 은근히 뒤로 미룹니다. 내가 몇 살까지는 살 수 있는데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자꾸 뒤로 미루어요. 왜? 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요. 우리의 평균 연령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전도하기는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시에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자리로 빠질 사람들도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선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악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대충 보는 대로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작은 교회들 가보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참 그 걸림돌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예. 네. 우리 목사들 세계도요. 가만히 보면 야, 저 사람이 목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는 거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세계 역사의 독재자들
정말 저거는 마귀지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저주를 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70을 넘지 않아요.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좀 악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를 두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를 않아서 늘 남은 식구들에게 근심이 되었던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참 좋습니다. 또 저도 믿음이 좋습니다. 또 예, 어려서부터요 믿음이 좋았고요. 동생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믿는 집안에서 자랐죠.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셨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가정은 믿는 집안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니세요. 식사할 때 머리 숙여 기도는 합니다만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가끔 교회 나가세요. 나가면 찬송가도 불러요. 설교도 듣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떴다 감았다 하기는 하지만 기도는 하세요. 그래도 내가 볼 때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시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잘 참석하시는데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시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안 믿었느냐. 50대 후반 세상 떠나기 2년 전까지 안 믿었어요. 제가 볼 때는 중생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시면 어쩔까? 저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역시 어머니 기도가 워낙 세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50대 후반 지금부터 30년 전 돌아가시기 전 한 2년 전부터 병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믿음 좋은 전도 부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 부인이 매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 깨졌어요. 정말 가슴 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떠나실 때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정말 오래오래 참으셨다. 50년 이상 거의 60년을 참으셨으니까 얼마나 참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뭐 그냥 안 믿으면 막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좀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어야지 공갈에 겁이 나가지고 믿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협박에서 믿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작년 9월 11일 날 그렇잖아요.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 테러가 났을 때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테러가 났잖아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쇼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타임지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갑자기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액은행에는 수혈하겠다고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생활 소홀히 하고 뭐 부부끼리 뭐 적당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네. 갑자기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잠깐 계속되다가 끝이고 말았습니다. 잠깐 그냥 뭐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공포를 주는 방법으로 예수 믿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결과라도, 아무리 끔찍한 운명이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그리고 멀리서 느릿느릿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을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이주일 씨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가 폐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그런 대로 참 멋있게 살다가 간 것 같아요. 그 참 보기 민망한 모습을 가지고 광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담배는 독입니다. 딱 그러잖아요. 네?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는 독입니다. 죽어가면서 담배가 독이니 끊으라고 하는 그 말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손에 담배 들었던 사람 다 집어던지고 다시는 담배 손을 안 댈 것 같죠. 그러나 담배 피웠다고 해서 암세포가 생기려고 하면 1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만만하다 말이에요. 만만디야 만만디.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양담배 판매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옆에서는 죽어가면서 담배가 독이라고 해도 그까짓 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담배를 막 피워대요. 그래서 사상 최고로 양담배 수입을 해서 팔았는데 20억 8,700만 개비를 수입을 했다니까. 정신 안 차려요. 10년 후에 3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지금 뭘 그렇게 뭐 신경 곤두세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근성이 그래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일본 아사히 초자 재단에서 90개국에 있는 정부와 그리고 또 전문 단체와 협의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구가 지금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어냈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12시만 되면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파멸되고 맙니다. 12시.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9시 전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9시 5분으로 결론이 났어요. 9시부터는 매우 불안하다는 사인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나라가 호되게 당하고 저 유럽이라든지 여러분 뭐 남미 일부 지역에 호되게 당했죠. 이 겨울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호되게 당할지 모르죠.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잖아요. 설마 하고 우리는 그냥 넘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감각한 신경을 가진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 정도 호되게 당했으면 정부가 요란을 떨 것 같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어디? 아무도 없어요. 테레비에 방송이 나오면 반짝하고 정신 차렸다가 테레비가 잠잠하면 다 같이 잠잠해져 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아니면 계속 미루면서 버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장 자기의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회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울 김용옥 씨가 말 잘했어요. 달라이라마와 대담을 하고 돌아와서 최근에 그가 한 말이 좋은 말이에요. 불교는 무신론이다. 불교는 과학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80%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불교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연히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남의 것을 어쩌다가 훔친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무기를 내려놓고 광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만이 그 사람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반역죄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피식피식 웃으면서 내일로 모레로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에 눈물을 담아야 됩니다. 가슴에 눈물을 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인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 분인가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가슴에 정말로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찰스 웨슬레가 믿지 아니하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269장 아닙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Why not believe my brother? 왜 안 믿느냐?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 찬송가 보면 찰스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우리가 이런 절규하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우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것을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계속 시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당신 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아요?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 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근모 장로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과기처 장관 하시던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경제비서관을 하던 김재익 박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정 장로님은 늘 그 친구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서 꼭 전도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 장로님이 김 박사,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들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는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재익 씨는 정 장로님이 무슨 말 할 것인지 미리 눈치를 채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80년대 한참 한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던 당시였으니까
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는 그것만 잔뜩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 박사가 정장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계속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막 쏟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두만 꺼내놓고는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그만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다 바쁘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또 한 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장로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려줄 겸 해서 김재익 박사와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재익 박사도 며칠 후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 순방을 가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중국 갈 이야기, 미얀마 순방 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도 정장로님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하고 계속 살폈는데도 그만 그날도 전도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장로님이 중국 상해에 가서 협회에 참석하고 나온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아웅산 폭파 테러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김재익 박사도 순직했다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기록을 보면 호텔방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영안실을 찾아갔어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의 영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그 고인의 영정에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보게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 왜 좀 일찍 내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하고 자기를 엄하게 나무라는 것 같은 음성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면 이렇게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없나요?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누가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침묵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전도할 때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재주로 설득시킵니까? 무슨 재주로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은 입이 안 떨어져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 다물어버려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늘도 어두운 영혼을 꿰뚫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믿고 전해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면 무기를 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무기를 손에서 놓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던 3천명처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자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자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언제 그에게 종말이 말지 몰라요. 강원도 수해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200여 명의 사람들이 내일 자기가 죽을지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내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그냥 하세월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안고 기도하고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한마디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번 대각 성전도 폐 때도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손에 무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악한 자들을 향해서 무한정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믿기를 당장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늘이라도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면 다시는 기회를 만들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텐데 주여,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여 뜨거운 눈물을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만 참석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아버지 미루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